자, 첫 번째 키워드 우리 김용의 학생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주시죠. 자, 키워드 공개합니다. 공대남, 95학번, 순정 직진남. 제가 알기로 여진구 배우 97년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여기서 네, 제가 97년생. 네. 그런데 이번에 95학번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쵸, 95학번 예. 역할을 맡았죠.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 말, 예. 맞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우선 그것도 너무 저 스스로도 재밌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저는 뭐랄까요. 한국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의 영화들을 되게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때 감성을 너무 약간 경험해보지 못한 게 조금 속상할 정도로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직접 이 95학번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게 굉장히 저한테는 또 하나의 그냥 매력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이번에 제대로 경험을 해보셨죠? 아, 그럼요. 제가 뭐 역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뭐랄까요. 의젓하고 뭔가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고 이렇게 이 그 모든 아픔들을 이렇게 이겨내고 성장하는 약간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해왔었는데, 이번 용희는 굉장히 감정에 솔직하고 정말 20대 초반처럼 또 사랑이라는 감정에 굉장히 솔직해요. 네. 그래서 이 얘기해 주신 순정 직진남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사랑이란 게 이렇게 순탄치는 않잖아요. 그쵸.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보여주는 솔직한 모습들이 굉장히 제 눈에는 참 순수해 보이고 좀 예뻐 보여서 용을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한솔이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솔, 용의 첫인상 어땠나요? 네. 아, 용의 첫인상이요? 99년도에 그 순간 용을 봤을 때. 아, 99년도.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 학교 소개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는 선배로서. 네, 선배로서. 이제 신입생한테 제가 한솔이라는 역할이 신입생인데 굉장히 막 소개를 해주는데 혼자 계속 떠들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순수한 모습이 굉장히 귀여워 보이고, 뭐 물론 풋풋한 신입생 모습, 이렇게 서로의 어떤 그런 풋풋함? 그쵸. 신입생이 봤을 때는 너무나 듬직하고 멋있는 선배 네. 오빠, 선배미가 있는 거죠. 네네네. 자, 지금 첫인상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베프의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인혁 씨. 네네. 예, 지금 사실 용의 스틸 봐주세요. 용의 스틸 딱 보면 정말 여학생들이 정말 많이 쫓아다닐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치죠. 자신감 뿜뿜이잖아요. 옆에서 지켜봤을 때 어땠나요? 은성이 일단... 입장에서. 저렇게 자신감이 넘칠 정도로 여자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쫓아다녀도 이제 정작 본인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에 빠진 남자는 말릴 사람이 없다는 걸 옆에서 느끼게 됐죠. 진짜 직진이다. 네. 직진이고 친구고 뭐고 안 보인다. 아, 그 네. 나를 안 봤다라는 얘기네요. 살짝의 질투죠. 네. 좋습니다. 은성의 시점에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어요.